슈가 맨주의 첫 번째 가수는 얼굴이 나신 얼굴이 되게 대체인데 24호 가수입니다. 지금 누구시지? 나 아는데 나디거요. 아세요? 보여주세요. 24호 가수는 과연 어떤 가수인지 나는 컬러링 가수다. 컬러링? 추억의 이름이다. 컬러링. 요즘에는 컬러링 가수다. 미니홈피 시각인의 꼭 뭐라고요? 미니홈피 그런 거로요? 자, 24호 가수님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컬러링 가수다. 아 근데 사실 컬러링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쓸 때가 저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그렇죠. 예, 많이 썼는데 제가 데뷔했던 딱 그때가 예. 이 컬러링이나 이런 벨소리 이런 게 약간 노래의 어떤 인기의 어떤 척도가 예. 했었는데 맞아 그런 시절이 예. 제가 이제 데뷔하자마자 그 노래가 1위가 돼버린 거예요. 어? 예.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한 3주 정도 1위가 되면서 저는 사실 어디서 본 거 같은데 분명히 봤어요. 그치 나도 분명히 봤어. 가물가물하네. 예. 사실 윤대현 심사위원님이 예전에 하시던 연애 편지 쓰시던 그 프로그램이 예, 옐로브레터 거기에도 여러 번 출연했었어요. 네. 그리고 뭐 아니, 이거는 근데 윤대현 씨가 뭐라 했냐면 얼굴 어디서 봤는데 아니 또 뭐 그럴 게 없는 게 유열 심사위원님 그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도 나갔었고 예, 예. 뭐야? 아니 또 왜 유열 씨가 어디서 봤는데? 두 분 다 정말 그러면 싱어기인에 다시 나오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결심의 어떤 계기가 극소수의 이제 저를 아직 좀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네, 극소수 저는 이제 네. 그분들이 이제 기저귀 분들이라고 하거든요. 기저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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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기들 기저귀가 아니라 예. 물론 제가 이제 매일 노래로 아 기저귀를 찰 만큼 지리게 해드리겠다 그런 의미는 없지만 아, 저에겐 약간 기적 같은 분들이라고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 분들이라고 부르는데 예, 예, 예. 그분들도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뭐 좀 했으면 좋겠다고 네.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. 제가 그럼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의 자랑이 한번 되어드리겠다.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. 네. 자 그럼 과연 어떤 컬러링의 곡일지 알걸? 알거야 나 지금 기억이 나 아니 근데 3주간 1등 하셨으면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뭐지? 무슨 노래지? 그럼 1등 했다면 다 엥? 뭐야 진짜? 어? 소름 돋아 제 싸이월드 그거였어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싸이월드 BGM 하루가 가는 소리를 들어 하루가 가는 소리를 들어 없는 세상 속에 달이 저물고 해가 뜨는 서러움 소름 돋아 네 말투, 네 표정 너무 분명해서 마치 지금도 내 곁에 네가 사는 것만 같아 사랑인 걸,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사랑인 걸, 사랑인 걸 지워봐도 사랑인 걸 아무리 비워내도 내 안에는 너만 살아 너 하나만 너 하나만 기억하고 원하는 걸 보고픈 너의 사진을 꺼내요 보다 잠들어 잠결에 흐르던 눈물이 곧 말라가듯 조금 그려지겠지 우와우와 숨 내밀면 닿을 듯 아직 눈에서 난 네 얼굴 사랑해 사랑해 잊으면 안 돼 yeah, yeah. 아무
24호 가수님 최종 7억엔을 획득하시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.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와, 대박이다. 이 노래 다 아시잖아요. 그럼요. 무조건 알죠. 무조건. 24호 가수님의 노래는 제목은요? 사랑인걸! 사랑인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엄청 유명한 노래잖아요. 야, 이게 윤도현 심사위원님이 좀 미안했는지 처음부터 바로 주셨어요, 듣고. 아, 감사합니다. 미안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좋아서 누르고. 아, 감사합니다. 예. 미안합니다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목소리를 가지셨어요. 한국형 그런 팝 발라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이시고 정말 너무 좋았었습니다. 진짜 미안해서 누른 게 아닙니다. 정말. 네. 감사합니다. 네, 참 진짜 보니까 슈가맨 조가 양날의 검인 게 이건 처음부터 하는 노래라서 만약에 목소리가 변했으면 확 이렇게 됐을 텐데 저희를 그 시간으로 다시 돌려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. 근데 이 노래는 진짜 합창력이 아무리 대단하고 뭐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24호님보다 이 노래를 잘 부를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고요. 들으면서도 원곡을 넘어설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진짜 하면서 듣게 됐고 네. 아무튼 들으면서 소름이 또 한번 돋았습니다. 아,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노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4호님이 목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이 어떤 마음인지가 너무 느껴져서요. 그러니까 아껴주고 있는 우리 기저귀 팬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기저귀 예. 네, 그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. 그분들이 충분히 24호님을 사랑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정말 너무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만요. 그러고 보니까 팬클럽 이름이 기적이라고 하셨잖아요. 예. 그래서 기적이시군요. 아, 그 기적. 알겠습니다. 아, 그거였어? 기적이었어? 네. 기적? 진짜 기적인 줄 알았어. 알았어. 어, 잠깐만. 야, 큰일 났다. 어떡하나. 알겠습니다. 이름의 기적. 축하드리고 다음 라운드에서 24호 지금 뵙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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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감사합니다. 아. 와. 사랑인걸 사랑인걸